대단한 게스트를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나오세요! 아, 우리, 아!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야, 우리 저 진구군이. 예, 그래요. 앉아요. 아유, 우리 진구군이 지금 고3이죠? 예, 고3. 아유, 고3인데, 어차. 네, 나 너무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요. 뭐, 평소에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. 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. 배우 여진구입니다. 그래요, 배우 여진구. 뭐 사실 정말 충무로의 어떤 뭐 차세대 기대주 아니겠습니까? 네. 사실 이 나이에 탁월한 어떤 그 능력을 저기 인정받은 배우가 있을까요? 이 감독님? 아, 없죠. 아, 그죠? 지구 씨. 남자사형 설명서 봤어요? 네, 네. 어떻게 봤어요? 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. 평점 몇 점? 약간 몇 점? 평점이요? 평점. 아, 제가 어떻게 감히. 아, 본인만의 평점. 감독님, 10점 만점에 저는 9.7점. 9.7점. 멋있도 안 주고 9.7일 거예요. 보통 이럴 때 10점 주는데. 그러니까. 어떻게 기분 나쁘다. 어차피 그냥 10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. 오늘 비점 차이 갖고 왔지. 심경이 어때요? 이제 언제 개봉하죠? 이제 서부전선이 9월 24일. 약간 그 내용이 코믹하고 이제 판타지하게 좀 풀어낸 거 아니에요? 여러 가지 장르를 이렇게 빡빡 눌러 담은 그런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. 근데 그게 저 잘못하면은 산으로 갈 수 있잖아. 아, 왔다 갔다. 저희가 배경이 산이긴 한데. 이번에 설경우 씨는 여진구 씨가 캐스팅이 되면 계약서에 사인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여진구 씨를 정말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네. 흥행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? 아, 사실 요즘 천만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. 천만은 사실 저는 좀 기대는 안 하고 있고. 근데 저희가 설경우 선배님, 그리고 또 제 이름이 여진구다 보니까 구구 커플이다. 아, 구구 커플에서. 네,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999만. 그래, 야, 이게 얼마나 겸손한, 네. 천만은 필요 없다, 이게요. 999. 예. 네. 뭐 하실 말씀 있어요? 아니요. 여기도 구클럽 아니에요. 99.